최근 중국 양쯔강 유역에 두달 이상 폭우가 지속되며 세계 최대 댐인 산샤 댐의 수위가 급증하자 중국 안팎에선 산샤 댐 붕괴설이 또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SNS로 1시간이면 전 세계로 중요한 이슈 뉴스가 퍼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던 중국 관련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는 중국 누리꾼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국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이 더 이상 중국 내 상황에 대하여 정보 차단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부터 중국의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인 전문가들이 그들의 SNS를 통한 솔직한 상황 설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지진 전문학자들이 솔직하게 산샤댐이 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해주었기에 중국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인들이 산샤댐이 정말로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또다시 산샤댐에 대한 붕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시작은 3년 전인 2020년 황샤오쿤 중국 건축 과학원 교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의 글이 산샤댐 붕괴설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이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터넷 여론에 대하여 중국 당국은 서둘러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조사 결과 해당 계정이 황 교수의 계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샤댐 붕괴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고 드러나는 법입니다. 산샤댐은 설계와 시공, 품질 검사 등을 모두 같은 집단이 진행했고 공사가 지나치게 빨리 끝났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작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된 진사강의 바이어탄 댐도 불과 4년 만에 공산당 창당 기념일에 맞추기 위하여 서둘러서 완공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2020년 기후변화로 시작된 산샤댐의 위기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폭우와 산샤댐 인근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산샤댐이 임계점에 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처럼 일부 과학자들과 유튜버들이 산샤댐의 소식을 침소봉대하면서 중국의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하여 전혀 인정을 못한다는 의미이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자로 현실의 진실을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 자동차보험 보삼담당이 직원들이 중국 장쑤성 난징시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등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5월 11일부터 시작되어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장쑤성에도 지난달 23일과 24일 내린 폭우로 수만 건의 자동차 보험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장쑤성은 장마 시즌과 함께 팬데믹의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보험업계도 비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과거에는 숨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재로 진실을 감추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